상례 시작. 상례 소수 Yeah.
아.
지나가야 그때 목이 풀리거든요. 근데 이거는 잘만 하면 한 번에도 목이 풀리고 두세 번 하면 뭐 30분 필요 없어요. 물론 저 주머니 부분을 그 한 세 번을 연거푸하면 그것도 내리 한 10여 분 되지요. 그렇긴 하죠. 그렇긴 한데 엄청 목이 빨리 풀어져요. 그래서 아주 목 쓰기가 아주 편하고 좋거든요. 근데 그냥 꽤꽤 보아만 지르면 재미없고 또 이제 여기가 또 타루 다 있잖아요. 이렇게 다 식임새며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하면 참 좋죠.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목을 저기 뭐야 하나를 돈의 방백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가 그 목을 그 식임새를 갖다가 제대로 하나를 하고 갈게요. 네. 잘 되신 거예요. 도네가 아니거든요. 도네 시작. 도네 어머 너무 지금 잘 되신 거예요. 너무 잘 되신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드리면은 돈에 요래버린다니까. 그럴 거면은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. 그렇게 생긴 놈의 식임새라는 것은 아주 이 초짜나 막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식임새가 아니거든요. 돈에 시작. 돈에 아주 좋습니다.
그렇죠. 그러면서 확 던지면서 던져서 마지막에 기억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. 배! 주셔야 그게 이제 소리로 가면서 목이 풀리지. 돈의 방백 열어버리면은 소리 할 때 아무 효과가 없어. 내 말은 소리 할 때 그 목 이렇게 막 쓰고 하려면 이제 이런 거를 해줘야 그때 목이 부드럽게 나오는데 안 하고 돈의 방백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 목이 안 풀려. 근데 안 풀리고 화나 많아요. 내가 대신에 그래도 화나 많았나냐. 식임새를 이제 이쁘게는 이제 소리할 때 적용이 안 돼도 그 대신 목이 이렇게 확 열어서 하니까 그렇게 이제 목이 이제 부드럽긴 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굵게, 목을 굵게 다루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치는 연습을 하면은 그 잔 목 쓸 때는 잘 돼. 왜냐면 이렇게 크게 목을 썼으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길을, 이제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. 이런 것을,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뭐 단가로 소리 막 판소리 하기 전에 할 수는 없어. 이게 단가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장실 같은 데서 혼자 하면서 혼자 이제 연습을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이제 미리 해놓으면은 그때 가서 딱 그냥 이제 소리 하면은 그 목이 촥 풀리면서 목이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목이 쏙쏙 잘 나와. 이제 요런 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나와.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배워두시고 목을 풀을 때 쓰면 참 좋다. 응? 근데 종교색이 좀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이거는 목풀이용이다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. 다시 있습니다. 들어갑니다. 저기만 이 가사만 바뀌었지.
아, 그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어. 거기다 다 안 해. 그 다음 주에 예, 그 다음 주에 요거를 갖다가 저기 한번 짚고 넘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르셔요. 한번 짚어주고 넘어갈 거예요.